벌꿀의 효능. 꿀은 이 세상에서 상하지 않는 유일한 식품. 꿀은 실제로 상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다소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오래 두면 크리스탈같이 변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럴 때면 뚜껑을 느슨하게 열어놓고 끓는 물에 용기채 중탕을 해서 불을 끄고 얼마간 두면 다시 본래의 형체로 돌아온답니다. 꿀은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전자레인지에 넣는 순간 꿀 안에 있는 효소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꿀은 오늘날 많은 과학자들이 질병에 유용하게 쓰이고 어떤 질병에도 부작용이 없답니다. 꿀과 계피를 적당히 혼합해서 두면 상당히 많은 병을 고칠 수 있는데요. 아마 약국에서 이 글이 돌아다니는 걸 무척이나 싫어할 것입니다. 그만큼 건강에 좋다는 뜻입니다. 1. 피곤할 때 꿀 큰 스푼 반 계피가루 뿌린 한 컵에 물 칫솔질 동일한 분량을 복용한 노인분들이 더 민첩하고 유연성이 뛰어남. 2. 감기 꿀 큰 한 스푼 계피가루 4분의 1 스푼 사흘만 계속하면 악성 기침이나 감기는 그치고 고감기는 확 불림. 3. 속에 가스가 찼을 때 인도와 일본에서 연구 결과 도움이 된다. 4. 노화 방지 꿀 4스푼 계피가루 1스푼 3컵 분량에 물을 넣고 차처럼 끓임. 하루 4분의 1컵씩 마시면 피부는 싱싱하게 되살아나는 놀라운 효과. 5. 면역체계 꿀과 계피가루를 매일 쓰면 병균이나 바이러스 공격에도 탁월한 효능. 백혈구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6. 소화불량 계피가루 2스푼 꿀 식전에 드시면 위산분비를 조절하고 아주 무거운 식사도 거뜬히 소화한다. 7. 콜레스테롤 꿀 큰 2스푼 계피가루 작은 3스푼 2시간 만에 혈관 속 콜레스테롤 치수가 10% 내려감. 8. 나쁜 입냄새 남아메리카 사람들은 아침에 작은 한 스푼 꿀과 계피가루를 뜨거운 물에 타서 입안을 씻어 낸다. 9. 심장병 꿀과 계피가루로 반죽을 해서 젤리나 잼 대신 빵에 발라먹기. 동맥혈관들 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이나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줄어든다. 숨이 차는 것도 덜하고 심장박동도 강하게 된다. 동맥과 혈관들을 무지 튼튼하게 만든다. 미국과 캐나다 요양원에서 이 방법을 성공적으로 써왔음. 10. 관절염 더운 물 한 컵 꿀 두 스푼 계피가루 작은 한 스푼 매일 먹으면 고질적인 관절염 예방에 좋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연구 결과 일주일에 200명의 환자를 고치고 73명의 환자가 통증이 완화. 11. 방광염 계피가루 큰 두 스푼 꿀 작은 한 스푼 12. 위통 꿀과 계피가루 혼합해서 드심 위궤양도 깨끗하게 만들어준다. 13. 독감 스페인의 과학자들은 꿀 속에 독감균을 죽이는 자연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를 치유한다고 증명함. 14. 여드름 꿀 큰 3스푼 계피가루 작은 1스푼 자기 전에 여드름 부위에 올려놓고 다음날 아침 따뜻한 물로 씻어내면 여드름 뿌리까지 없어진다. 15. 피부병 같은 분량의 꿀과 계피가루를 환부에 쓰면 습진이나 백선 같은 온갖 염증에 효과적이다. 16. 암 꿀 큰 한 스푼 계피가루 작은 한 스푼 하루에 3번씩 한 달 이상 복용. 최근 오스트레일리아의 연구진에 따르면 진전된 위암이나 골수암을 성공적으로 치유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꿀과 계피가루는 적당한 양을 잘 섞어서 먹으면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말씀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